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등, 복된 상태에 대한 언급도 있고, 또 복을 기원하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 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구하고 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합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정의가 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복들은 1절에서 말씀하는 복의 부록 같은 복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뭐랄까? 하나님을 좀 어려워하는 겁니다. 어려워한다는 말도 거리감이나 어색함,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 존중하는 태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사랑하셨죠. 용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성실하셨으며 언제나 정의와 공의로 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형통과 번영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